하반기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동해안 지역에선 강릉과 동해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번 강릉에 이어 오늘은 동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일지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홍성도 센터장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동해시에서 두 개의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 네. 우리 지역의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은 그 상반기에 이어서요, 하반기에 공모 절차 거쳐서 선정됐는데요. 중앙평가 선정 방식으로 된 중심 시가 지정하고요. 광역 지자체 평가로 선정된 일반 근린형 두 가지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선정된 중심 시가지형은요, 무코항을 중심으로 한, 배후 상권 지역이고요. KTX 정차역이 이번에 될 무코역을 중심으로 해서 울릉도 여객 터미널을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중심 상가지역의 상권 재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린역으로 선정된 삼하지역은 국민관광지 무릉계곡의 입구지역에 해당되고요. 쌍용양해로 인해서 번성했던 그 삼하동 일대의 골목상권하고 주거지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바람지구 사업은 원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바람지구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동해시가 무코읍과 부평읍이 합체가 된 시인데요. 그 무코읍의 중심 그 가로인 바람산거리 시가 지역과요, 재래시장인 동쪽 바다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1만 평방미터의 면적이 이를 것이고요. 이 지역에 이제 계양문화발전소, 마도로스의 거리 등 약 10여 개 사업에 대해서요. 그간에 이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감성문화를 재조명시켜서 거점시설 간의 연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약 5년간에 걸쳐서 한 446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삼하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근린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네. 일반 근린형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일반 근린형은 그 중심 시가지형에 비해서요, 그 작은 그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고 주거지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삼하지구는 무릉계곡, 국민관광지 무릉계곡의 주진입로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과거 융성했던 시기의 삼하 시장과 그 주변 주거지 지역을 포함해서 약 한 15만 평방미터 이르는 지역에 대해서 재생 사업을 할 것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뭐 아로마 티유 농원이라든가 특히 그 중심 가로가 해당되는 그 지역에는 미리 가보는 무릉시원이라는 주제로 해서 약 한 7개 그 세부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4년간에 네. 걸쳐서 총 사업비는 한 191억 규모로 추진될 것입니다. 네, 4년 뒤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확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해시에 또 이미 선정돼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있잖아요. 그 동어지구 네.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사업과도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본에 선정된 바람 중심 시가지하고, 이 동어지구 책방마을 사업 지역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그 보완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어지구는 이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바람지구는 상권이기 때문에 상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각각 주거지 기능과 상권 지역으로 해서 매우 밀접하게 기능적으로 잘 연계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업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동호지구는 이미 선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도면은 이제 그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이제 국비 80억을 포함해서 총 16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해왔고요.
현재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도 마련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지역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청년 세어하우스라든가 파란 발전소 등 그 창작 공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사실은 우리 동해 시민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주변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굉장히 이제 환영하고 좀 잔치 그 분위기입니다. 동해시의 개청 이래로 국비 사업 규모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확보한 셈인데요. 그런 그 이유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시 전체의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반기는 그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본 그 사업을 인해서 선정된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연접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쇠퇴한 동해시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시 전체를 넘어서 인근 시군까지도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떻게 진행해 갈지 마지막으로 좀 각오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이 근본 선정된 두 지역 외에도 송정 지역과 같은 낙후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앞으로 추가 지정토로서 이 센터는 노력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시군도 물론 자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의 특징이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로 처음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은 지원기구로서 주민들 편에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게 중심 과제입니다. 그 사업 결과물이 아무래도 주민 뜻과 괴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동해 원도심에 대해서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홍성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강원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역대 최대라고 하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보면서 또 우리 지역 곳곳에 활기가 다시 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래 한 곡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신종엽 구성 정재익 진행의 김서영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